쉰 팀과 이틀을 쉰 팀이 이제 주말 3연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는 넥센 히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 주말 3연전 첫 번째 경기. 이어서 롯데 자이언츠의 타순 확인해드리죠. 1번 아두치, 2번 오승태, 3번의 황재균, 4번 최준석, 5번 강민호, 6번 정훈, 조시 린드블럼 선수를 소개해드리죠. 시즌 101이닝 소화하면서 소사에 이어서 이닝 소화에 있어서 두 번째로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은 공 밀어냈고 1루수 박병호의 키를 넘어갔습니다. 우측에 안타. 되겠죠? 몸쪽 공 밀어냅니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떨어지는 안타. 황재균 2루 받고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주자 3루 1루. 2사 이후에 찾은 기회에서 스윙 삼진으로 이닝 종료. 밀었습니다. 유격수 막아놓고 뒤로 뛰면서 1루. 1루에 슬라이딩 세이프. 거 있고. 바깥쪽, 자, 투수의 발걸음도 더그아웃으로, 그리고 타자의 발걸음은 1루로. 바깥쪽 많이 빠져앉는 박동원 포수, 3구 바깥쪽 변하고 따라갔는데 2루 쪽으로, 2루에서 포스아웃으로 이닝 종료. 쉽고 높은 변하고. 더 좀 좋은 피칭을 만들어가지 않겠는 생각을 해요. 당긴 타구가 왼쪽을 빠져나갑니다. 황재균 2타수 2안타. 동원 포수가 낮게 좀 던지려 하고 있어요. 4구 당긴 타구 3루수 가랑이 사이로 빠졌습니다. 집어들어서 1루 길게 1루에서 세이프. 5구 높았어요. 밀어내기 볼넷으로 오늘 경기 첫 득점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3구도 바깥쪽 밀어냈습니다. 오른쪽 높게 떠갑니다. 자, 다 같이 태급을 해야죠. 담장 네. 바로 앞에서 스나이더가 잡아냈고요. 3루 주자와 2루 주자 태급. 3루에 있던 황재균이 홈으로 스코어 2대0 롯데 자이언츠. 볼넷이에요.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툭 갖다 댑니다. 센터 쪽 중견수 내려옵니다. 앞에서 타고 뚝 떨어집니다. 3루 주자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박종인의 2타 점적 시타. 그 같아요. 예. 왼쪽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뒤로 담장 쪽 담장 넘습니다. 아두치의 석점 홈런. 완전히 세기를 박는 홈런이 됐는데 예. 이번 이닝만 7점째 시즌 11호 홈런 터뜨리고 있는 짐 아두치. 제가 표현했던 대로 체력이 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걸 보란 듯이 나는 아직 체력이 떨어지지 않았다. 예. 이 공은 내야해. 자, 강민호와 린드블럼인데요. 이 선수가 만났어요. 린드블럼 선수가 잡았어요. 예, 직접 잡았어요. 투아웃. 신장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예. 위에서 강민호의 위에서 예. 뭐 강민호 선수도 왔습니다. 적은 키는 아닙니다. 예. 린드블럼 선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팔 길이도 있고요. 예. 투투에서 밀었습니다. 타구 우중간 떠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시즌 20호 홈런 황재균. 어찌 보면 스나이더 선수가 그걸 못 잡으면서 행운을 얻었는데 예. 곧바로 또 홈런을 연결시켰고 자신의 최고 홈런인 20호 홈런까지 지금 만들어냈어요. 예. 데뷔 처음으로 한 시즌 20호 홈런을 돌파하고 있는 황재균 선수입니다. 사실 경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20호 홈런을 때리면 어떤 기분일 것 같냐 이런 예.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별 기분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즌 8경기 나서서 1홀드 9.45의 평균자책 점 기록하고 있는 강영식 투수입니다. 당긴 타구 1루에 빠져나갔습니다. 페어볼. 스나이더 2루를 노리고 있습니다. 2루까지 여유있게 서서 들어갑니다. 25경기 5.14의 평균자책 점 기록하고 있는 김성배. 박병호의 타구 높게 떠올랐습니다. 우익수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떨어집니다. 우익수와 2루 사이에 떨어졌고요. 홈까지 들어옵니다. 스나이더는 홈까지 그리고 박병호 2루까지. 15경기 시즌 6패 7.02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박세웅 선수고요. 밀었습니다. 센터쪽 중견수 뛰입니다. 담장쪽 담장을 직접 때리고 떨어집니다. 끝까지는 박세웅 선수가 높은 바운드에 타고 유격수 잡았다! 자, 가운데로 빠졌습니다!
윤성민이 3루까지 갑니다. 평정에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바깥쪽 변화구로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박세웅 선수입니다. 땅볼 오. 2루 쪽 한번 떨어뜨리고 1루에 3루자 허민. 지금은 바운드가 튀어올랐어요. 예. 유격수 쪽 땅볼 타고 김대륙 잡아서 1루에. 오늘 경기 이렇게 끝났습니다. 스코어 8대2 롯데자이언츠가 승리를 거뒀고요. 린드블럼 선수가 시즌 9승째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린드블럼이 나왔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결국 승리로 연결을 했네요. 네.